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부동산 공법 이석규입니다. 오늘은 9월 18일 날 하루짜리 특강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40문제 정복을 위한 3단계 하이패스 특강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특강은 어떤 식으로 가냐? 40문제가 출제되는데 제가 20년 넘는 경험을 녹여가지고 반드시 나오는 주제를 40개만 뽑았습니다. 뽑아가지고 이 40, 40개만 깨고 가면 70점, 75, 65점은 보장하는 특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1단계는 40개, 40개의 주제별 요약을 정리합니다. 딱 핵심 요약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 2단계는 최근에 출제된 기출 문제를 서너 문제를 딱 가지고 그 대비시킵니다. 그래서 예상을 합니다. 뭐가 나올지를. 3단계는 거의 매번 주제별로 출제된 지문들 있지 않습니까? 숫자, 날짜, 면적 요런 걸200 지문을 뽑아요. 뽑아가지고 그 아까 1단계 핵심 정리한 그 관련된 객관식 나오는 걸 뽑아가지고 암기를 합니다. 그러면 숫자, 날짜 이게 다 정리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보너스로 시험에 툭툭툭 나오는 경미한 변경, 전체 공법 전체 이걸 또 정리를 싹 하면 거의 25개 이상은 무조건 마칩니다. 1단계를 어떤 식으로 하냐? 자, 소개를 하면 광역도시 계획은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.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구지? 절차 어떻게 되지?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 누가 수립하지?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, 자, 그러면 광역도시계 관련된 2단계, 최근 기출 문제를 가져왑니다. 29회 시험 나온 것, 32회 시험 나온 것 해서 얘를 보고 뒤집어 보면 정답이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32회를 보면 틀린 것은, 자,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였다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 수립한다. 이게 잘못됐죠. 지정된 곳에 시장 운수들이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32회, 자,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. 32회 시험에서는 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인지를 가지고 틀리게 정답 처리를 했잖아요. 자, 31회 시험에서는 틀린 거 골라봐라. 자,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했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 열람시킬 수 있도록 한다. 이게 틀렸거든요. 직접 할 리가 없죠. 해당 시도에 송부 보내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31회 시험에서는 장관이 수립할 때그 절차를 틀리게 했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이 32회는 예를 낸게 아니잖아요. 누가 수립하는지를 써먹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29회 시험에서는 틀린 게 뭐냐?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관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.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은 없지요.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. 그러면 자, 이때는 29회 때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틀리게. 자, 31회 시험에서는 장관이 수립했을 때 절차. 32회 최근 기출문제는 누가 지정하느냐, 수립하느냐.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광역도시의 수립권자가 가장 빈번하게 정답 처리됩니다. 그러면 이때 수립권자를 틀리게 했으니까 33회 시험은 누가 지정하는지가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요약 정리하고 기출문제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지문들이 이 7개 중에 5개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날짜 들어가고 숫자 들어가고 누가 수립하고 이 핵심 지문을 7개를 뽑아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합니다. 그러면 3단계가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용도 지역이다. 그러면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또 암기 사항을 또 암기를 합니다. 그럼 이런 특강을 누가 해야 되냐? 공법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. 그 다음에 문제 풀면 이게 점수가 들쭉날쭉 하신 분이 있어요. 55점 나왔다가 60점 나왔다가 안정적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. 왜 그러냐? 매년 나오는 주제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방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.
그래서 40개 포인트만 완벽하게 깨면 25개 이상을 마치게 해 드립니다. 언제 하냐고요? 9월 18일 날, 일요일 날 합니다. 어디서 하냐고요? 노량진 박물관에서. 뭘 준비하냐? 그냥 단단한 합격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9월 18일 날 하루짜리 공법 총 하이패스 특강을 통해서 반드시 공법은 25개 이상 마치는 걸로 제가 장담합니다. 그 40개만 쪼개면 25개 이상 무조건 마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9월 18일 하루 일정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